우리 구미꽃팩의 아이들입니다. 팔 붓기가 어제 주사를 놔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가라앉았네요. 아, 저쪽아, 저쪽. 일어나. 이리 와. 이리 와. 어? Boil it? Yeah, boil. Keep your water. Boil. 끓여서 주려니까 안 먹을 거면 말어. 다른 애 줄 거야. 그러면은 이따가 주사 한 방 더 맞자. 다리 많이 가라앉았어요. 서로 얘네들은 방갈리토 팩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. 잘 지냈어 오늘? 아, 할아버지 일어나세요. 네 새끼들 어디 갔어? 응? 애기들 어디 갔어? 저쪽에 있네. 아, 길에서 그렇게 막 퍼질러 자도 되는 거야? 응? 이렇게 퍼질러 자기 있기 없기 너무 귀엽잖아 이놈들아. 마.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기다려. 꼭꼭 씹어 먹어라. 네 거 먹어.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. 아이는 이쪽에 피부 발작이 다 가라앉았어요. 지금 하얘졌죠 피부가. 이쪽이 염증이 지금 다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. 아, 건강해지고 있어요. 무게 몸집도 점점 체형을 같이 가고 있어요. 빼짝 말랐었는데 조금 살찐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선물가게 아이들 포식시켰습니다. 여기서 닭을 다 줬어요. 아기들도 많이 먹었고요. 그래서 오늘 산책은 여기서 끝. 열심히 참으. 이 녀석은 주둥이가 부어가지고요. 싸우다가 주둥이가 휘웅 부은 거 봐요. 부어가지고 항생제 투여했습니다. 이 아이가 제일 짠합니다. 이 골목에서, 방갈리토 골목에서. 네. 작년, 연초에 와서 봤을 때도 항상 큰 애들한테 밀리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전보다. 네, 왔어? 너는 피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. 응? 여사가. 그래도 가려워? 아니지? 오케이. 오케이. 땡큐. 아이 다리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. 다행히.